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조금 더 실용적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거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입니다. 중요한 아이디어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 우선 음악 기능부터 좀 넣고 디자인은 뒤에서 할까요? 아, 디자인부터 합시다. 예, 디자인 좀 예뻐야지 좀 기분이 좋죠. 저는 페이지 2. 페이지 CSS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페이지 CSS를 페이지 1.html과 페이지 2.html에다가 include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또 이렇게 include 시켰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미리 보기 하고 CSS 파일을 연 다음에 디자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배경에다 우리 좀 예쁘게 이미지를 좀 깔아봅시다. 바디 태그에 저는 sourcesplash.com에 있는 요 주소 있죠? 요거를 우리가 가져오면 splash.com이란 사이트에서 우리한테 접속할 때마다 랜덤하게 자연에 대한 예, 네이처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 거죠. 제 수업 중에 겁나 빠른 레시피 수업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자, 제가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하고서 이렇게 붙여넣기 했고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배경 이미지가 생겼어요. 그럼 리로드할 때마다 배경 이미지가 바뀌죠. 그런데 이 배경 이미지가 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사이즈 그리고 커버라고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화면에 탁 들어맞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위아래가 잘려버렸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디의 크기가 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는 바디 태그에 하이트 말고 최소 높이를 100VH 해갖고 화면 전체로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가 사용된 배경이 깔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 웹페이지 상에서 여기 있는 아티클 영역이거든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영역을 여기 컨텐트, 클래스 값이 컨텐트라고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 저 컨텐트에 대해서 우리가 뭘할 거냐면 백그라운드를 줍시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주고 포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이렇게 해서 대비를 좀 시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저는 요거를 조금 모던한 느낌이 나게 요 왼쪽에 착 붙여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여기에 있는 여백은 안 봐도 저는 알지만 요거는 바디 태그의 요 살색 부분, 즉 마진 값 때문에 그래요. 마진을 0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화면 전체를 탁 쓰고 제가 여기에다가는 width 값을 주는데 width 값을 저는 20rem max width를 최대 폭을 20rem 즉 기본 폰트 20개 정도 크기를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화면 가운데다가 제가 위치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감싸고 있는 여기 있는 아티클 자 제가 컨텐츠를 했는데 아티클로 할게요. 아티클에게 이 효과를 주겠습니다. 똑같아요, 결과는. 예.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아티클을 포지션을 픽시드로 하고 그럼 얘가 이제 붕 뜨거든요, 화면에. 이렇게 붕 떠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픽시드 또는 업솔루트 또는 릴라티브로 하면 이제 탑, 레프트, 보텀이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탑에 50%를 하게 되면 아티클 태그의 부모인 바디 태그의 50% 높이의 50% 요 중간이죠. 50% 지점으로 얘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정가운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 아티클 태그 자체의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면 정말로 중간이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CSS3의 기능인 transform에서 translate y라고 하고 마이너스 50%라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정말로 화면의 정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가운데가 유지가 되죠. 자, 그리고 폰트가 너무 커서 좀 촌스러워요. 저는 폰트 사이즈를 1im 폰트가 커서 촌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확대해서 그래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여백이 너무 없으니까 또 역시 촌스럽네요. 그래서 패딩 0.2rem 정도를 주니까 이렇게 됐고 그리고 폰트의 웨이트를 200으로 해서 좀 얇은 폰트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더 볼만해지죠. 예. 그럼 이제 화면 컨텐츠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페이지를 전환함에 따라서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뒤에다가 조금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줄까요? 여기는 화이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튜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튜닝의 아이디어만 얻으시고 이제 진짜로 튜닝하는 거 여러분의 주관을 담아서 튜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요 그 내비게이션은 전 밑으로 뚝 떨어뜨려서 밑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전 최종적으로 배경음악을 켜고 끄는 기능을 넣을 건데 걔랑 이렇게 병렬로 같이 배치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요거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은 누구 밑에 있냐?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컨트롤 클래스 밑에 있습니다. 자, 컨트롤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번에 블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이렇게 지정했고 자, 화이트로 지정했고 그 다음에는 패딩을 0.5rem 정도를 줬습니다. 이거 너무 큰가요? 큰 건 좀 나중에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요 내비게이션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포지션 픽시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옵솔루트로 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는데 옵솔루트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스크롤을 함에 따라서 이게 얘가 움직여요. 우리는 얘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싶거든요. 픽시드라고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여백을 없애고 싶으면 버튼 0이라고 한 밑에 탁 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크기를 100%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화면 전체를 쓰고 그리고 여기를 검은색으로 탁 가로막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블랙에서 저는 알파 값을 좀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한50
5 정도를 줄까요? 하이퍼캡스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밑에 있는 내부 밑에 있는 A에 대해서 컬러 값을 화이트로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좀 더 보기가 좋아졌고, 그리고 컨트롤 밑에 있는 여기 있는 리스트 내부 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 스타일을 런으로 지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스타일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컨트롤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li에 대해서 display를 inline block으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태그에 왠지 저는 저기에는 밑줄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럼 텍스트 decoration을 none을 주면 보시는 것처럼 밑줄이 없어지고 각각의 링크에 여백을 주고 싶다. 그러면 a 태그도 되는데 저는 li 태그에 padding 값을 좌우로 0, 1 rem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는 0이고 좌우가 0.5 rem만큼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리로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리로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URL도 바뀌고 컨텐츠도 바뀌는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오디오 기능을 여기다가 장착해서 오디오는 계속 동작하는데 페이지는 바뀌게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